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3일 저녁 세아 SEA 2인승 전기밴 차량이 전시장에 전시차로 도착되어 먼저 안내 전하고자 합니다. 가격, 성능, 애프터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기대되는 전기밴이며 완성도 또한 출중한 차량은 전시장에서 세아 SEA 전차를 만나시면 확신 그리고 기대에 따른 차량 인도 관련 또 안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 SEA 전기밴에 대해서 간단한 차량 적재 공간부터 인터페이스 기능들 사용 관련 간략한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아 SEA 전기밴 차량은 7월 중순경 보조금이 확정되는 지자체별 구입지원 보조금 접수 신청이 예상됩니다. 빠르면 7월 말일부터 계약 배정 순으로 결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차량 인도는 첫 차부터 8월 중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조금은 전국 지자체별 일찍 소진되는 지자체가 9월, 늦은 지자체가 10월 정도가 보조금 한 해 마감이며 추경이 한 번 더 남아있지만 추경은 경쟁이 없습니다. 세아 SEA 2인승 전기밴 차량은 주변 지인분에게 적극 추천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가격, 성능, 애프터 서비스 잘 준비된 차량입니다. 국내 중견 기업이 수입원인 만큼 입항 물류는 넉넉하게 입항되어 대다수 지자체 23년도 구입 지원 보조금 혜택 세아 SEA 전기밴 차량 차질이 없이 차량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길이를 보시면은 2800mm 정도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딱 나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폭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그 타이어 휠 튀어나온 곳이랑 이 아닌 곳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로가 이제 160 나옵니다. 1600m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퀴가 이제 간섭하는 부분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는 1180mm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높이일 수가 있어요. 높이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높이가 1250mm 정도가 나오고요. 조금 더 높긴 1260mm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좀 아슬아슬하게 125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입구에 대한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밴이 입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보시면은 이 높이까지는 1140mm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그 고리들이 있어요. 이 고리가 무조건 간섭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이 고리까지의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이 고리가 보시면 1200mm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밴 입구의 폭은 자 2700mm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저기 연문 있잖아요. 연문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문으로 물건을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한 68cm, 680mm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격벽이 있어요. 이 격벽이 이 간섭을 무조건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문으로 물건을 넣고 내릴 때는 640mm가 넘으면은 아마 실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죠? 네. 사브리지 안 나잖아. L2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회생제동 2단계예요. 아, 네네. 맨 저쪽 아래 맨 저쪽에. 그러니까 2단계부터 아니면 눌러보세요. 한 번 더. 자, 1단계부터 이 회생제동이 가속을 하다가 감속을 발을 띄워보시면 한번 느껴볼게요. 네, 느껴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가시는 게 속도를 한 그래도 60, 70은 해야지 느껴지거든요. 자, 이 정도로 이제 1단계. 네, 1단계. 이 상태에서 바꿔도 되죠? 바꿔도 될 거예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게 숫자가 나와요. 요게 지금은 플러스로 되면은 배터리를 쓰는 거고, 밝혀 보세요. 마이너스도 있죠. 네네. 그죠. 요거는 70이잖아요. 이게 3단계야 지금. 2단계 하면은 요거에 느낌이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가감속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전기벤 차량은 일반 개인 구입보다 사업자님 구입 시 정부 추가 지원 보조금이 354만원에서 360만원대가 더 지원이 확대됩니다. 개인 일반 구입 시 자택 또는 무점포 사업자로 신규 사업자 등록 정부 추가 지원 혜택 문의 주시면 쉽게 신규 사업자 등록하시는 방법 안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승용 대비 평균 사업자님들 구입 지원 보조금은 3배 이상 많아 경차 가격대로 완성도 높은 전기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완성도 높습니다. 주행 시 전후 밸런스 핸들링, 이 가격대의 운전 보조 기능들, 편의 사양들 만나실 수 없는 전기밴입니다. 세아 SEA 전기밴의 마지막 가장 큰 장점 완성도 배터리입니다. 세계 1위 CATL 안전한 접촉이나 충돌 사고 시 화재 위험이 없는 배터리팩을 전동 드릴로 관통시켜도 발화가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의 생산원가 평균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하나를 보더라도 가격, 성능, 애프터 서비스 문의 주세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즐거운 여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가요 소개할 사람 있는데 고생 겁나 많이 한 사람이 같이 만나러 가실게요. 부장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반세기 자동차 영업 아우토 컴퍼니 윤 부장입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오라이! 안녕하세요. 사반세기 자동차 영업 아우토 컴퍼니 윤 부장입니다.